오늘은 SNS에서 재밌는 걸 봐서 그걸 같이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어요. 네일 컬러를 바르는 건데 그냥 보통의 평범한 네일 컬러인데 이걸 바르면 반짝반짝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섞어서 바르니까 이게 매트하게 건조가 되더라고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거를 처음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짜잔! 옥수수 전분이에요. 얘랑 얘를 섞었을 때 얘가 반짝반짝해지는 게 사라지고 굉장히 매트하게 싹 마르는 게 궁금해서 실제로도 과연 그렇게 매트하게 마를 것인가? 만약에 매트하게 마른다면 이걸 비율을 얼마나 섞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마를 때 건조 속도는 평소랑 뭐 다를 바가 없는가? 등등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실제로 해보려고 우리 사무실 1층에서 1,5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이게 궁금하다 해도 그냥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제 영상을 보는 걸로 만족하세요. 사실 뭐 매트하게 마르는 거 매트탑 코트 쓰면 되잖아요. 그쵸? 과정은 그냥 간단할 것 같아요. 얘랑 얘를 얼마나 섞느냐? 그게 일단 문제일 것 같은데 전분 근데 너무 커. 500g이나 한 50g만 있어도 충분한데 이거 갖다가 어디다 쓰지? 만두 국수 부침 튀김 등의 분식 요리 만두 사먹고요. 국수 안 밀어 먹죠. 부침 부침은 부침가루로 하고요. 튀김 튀김도 집에서 안 해먹는데 튀김은 냉동된 거 사다가 에어프라이에 돌려먹고 에어프라이 짱이에요. 장난 아니야. 대박. 저희 엄마가 보험 상담하면은 뭐 선물 준다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담하셔도 선물을 드립니다 막 이런 거 진짜로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집에 선물이 왔어요. 그것도 에어프라이어가 왔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나 진짜 우리 엄마 짱인 것 같아. 일단은 컬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좀 넉넉하게 덜어줄게요. 옥수수 전분을 섞어주겠습니다. 옆에다가 좀만 덜어놓고 살짝만 섞어볼게요. 한 요 정도만. 그래도 엄청 띡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생각만큼 엄청 얘가 막 반죽처럼 변하진 않네요. 전분을 넣는다고. 괜찮네. 과감하게 덩어리고 있어. 꽤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게 진짜 매트하게 마를까? 마르는 거는 병 입구에서 얘를 쫙 쓸어서 양이 많이 없게 한 다음에 요걸로 얘를 떠서 말겠습니다. 바르는 느낌은 약간 논문가루가 이렇게 봤을 땐 잘 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발라보니까 안 개였어요. 여기 가루가 약간씩 그 끼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샌드네일? 그 이렇게 자글자글한 막 펄 같은 거 뭉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어? 근데 대박. 지금 마른 거 보여? 매트하게 말랐어. 헐. 진짜 되네. 신기한데 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마른 거 같아도 만져보면 약간 그 느낌이 나와있어요. 안 마른 느낌? 마르긴 했는데 굉장히 살살살살살 하면은 괜찮고 이렇게 꾹 누르면은 찍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느꼈던 알갱이 같은 질감들 그것도 마르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어요. 왜냐면 유광일 때는 이게 막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알갱이 한 올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막 반짝반짝반짝해서 이게 쫙 보인단 말이죠. 근데 매트한 거는 얘네가 빛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갱이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전분 알갱이들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이게 알갱이처럼 안 보이고 그냥 오히려 약간 매트한 펄처럼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이게 거슬리지 않아요. 그렇게 아까는 엄청 거슬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망필이었는데 바르고 나니까 되게 괜찮은데? 아까는 사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 1,500원이면 가성비는 진짜 짱이네요. 그리고 양을 그냥 제가 어림잡을 그냥 넣는데 아주 조금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양을 진짜 조금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한 요만큼 정도 넣어볼게요. 섞습니다. 금방 잘 섞여요.
꺾이고 나서는 이 안에서 뭔가 덩어리지는 그런 느낌도 없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이 손을 싹싹 쓸어가지고 쓸게요. 떠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제가 잘겠나봐요. 바를 때 느낌이 좀 더 매끄러워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보면은 보이세요, 영상에? 약간 그 막 기포 생기는 것 같은 막 이렇게 뽕글뽕글뽕글뽕글 한 표면이 좀 그래요. 일반 매니큐어 바른 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매트 컬러 발랐을 때도 이런 느낌은 없죠, 이렇게 뽀글뽀글한 느낌은. 근데 얘는 뽀글뽀글해요. 지금 티가 나죠? 얘는 유광, 얘는 무광. 근데 이 무광 느낌도 뭔가 원래 컬러보다 약간 뽀얗게 말랐어요. 얘가 원래 요런 색이거든요, 마르면은. 이렇게 좀 더 진해요. 근데 화이트를 한 방울 탄 것 같은 되게 약간 청순한 느낌으로 말랐어요. 예쁜데 이거 괜찮은데 진짜? 근데 이제 거의 다 말라가고 있어요. 광이 사라졌죠, 거의. 이게 탑코트에도 될까? 그거 좀 궁금하네요. 사실 매트한 거는 컬러 자체에 섞는 것보다 컬러 발라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어쨌든 탑코트를 다시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컬러만 해놓으면 잘 까지니까. 그래서 탑코트에 섞어가지고 이게 되나 안 되나를 한번 볼게요. 원래는 탑코트를 준비한 게 이 무광에다가 유광 프렌치 넣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그냥 요걸 해서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프렌치 넣으라고. 어차피 까지는 건 프리엣지부터니까 여기부터 까지잖아요. 여기부터는 잘 안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끝에만 이렇게 탑코트 해놔도 괜찮거든요. 와우. 이런 프렌치 같은 거 하라고 알려주려고 그랬지, 원래는. 탑에도 섞어보겠습니다. 탑을 이번에도 한 세 방울 정도 넣어줄게요. 전분 섞습니다. 컬러가 좀 되게 탁해졌어요. 탑으로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지도. 보이죠? 뿌연 거. 투명한 액이 아니에요. 되게 뿌예요.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이건 느낌 좀 별로다. 마르면 괜찮으려나? 이거 좀 많이 별론데? 그리고 이렇게 쓴 애들은 바로 꽂는 것보다는 키친타월 위에 닦아주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붓을 한번 닦아주고 병에 꽂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얘도 아마 매트하게 바르겠죠? 근데 이게 무슨 원리일까? 궁금하다. 연구실에 물어봐야겠어. 근데 탑은 확실히 비추해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그 아까 올록볼록이들 있다 그랬죠? 근데 컬러는 무광으로 마르고 나니까 이 올록볼록이들이 확실히 안 보이는데 지금 탑 같은 경우는 투명한 거 안에 그 올록볼록이들이 보여요. 이게 굴곡의 문제가 아니라 그 투명한 거 안에 올록볼록이들이 뭔가 기포처럼 조금씩 있어요. 뭔가 기포 생기는 것처럼 탑코트에. 이건 매트해져도 분명히 보인다. 그 일반 제품을 그냥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건조속도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제품 이렇게 얇게 바르면 지금 이렇게 만질 때 느낌이 끈덕끈덕한 느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냥 매트하게 이렇게 싹싹싹싹 해야 되는데 끈덕끈덕한 느낌이 살짝 남아있어요. 여기서 여기 한 번에 못 가게 하는 느낌? 건조는 엄청 안 되는 편인 것 같고요. 와 대박. 진짜 못생기게 마르고 있어. 보이죠 이거? 보이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거 어쩌려고. 거의 말릴 때가 다 됐는데도 약간 광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탑에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SNS에서 핫한 옥수수 전분 섞어서 매트 네일 만들기를 직접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매우 성공적이었고요. 예뻐요. 예쁩니다. 집에 전분 있으면 재미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샨 언니의 네일랩은 뭘 해볼까요? 좋은 소재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직접 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